이경용은 훌륭하지만 예.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. 국민의힘이 좋아질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. 저는 분명히 이게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1월 설날 정도 이후에 상당한 민심의 변화도 있고 정책의 예. 변화도 있고 국회의원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.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. 하늘이 내려줘야 된다. 근데 그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대통령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총선이라는 게 항상 그 정권의 중간평가적인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본인 지역구의 손익 계산으로 한번 넣어본다면 나는 이게 지금 이 지금 정부의 그 정권의 역할이 나에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 생각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이경영 의원님부터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려운 질문 저 먼저. 아니 이게 국민의힘 현 정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네.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 민심에 잘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. 또 일부에서는 또 민심을 잘 수행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그래서 중앙이 어떻게 한다라는 걸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. 예, 예. 어쨌든 그 바람은 늘 바뀝니다. 우리가 선거를 많이 해봤잖아요. 그래서 여론이라는 게 오늘의 여론과 다음의 여론이 금방 바뀌고 정말 그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정말로 삽시간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는 늘 보수를 추구하면서도 개혁과 혁신을 주장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제주에 왔을 때 제가 10가지 제안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예. 제가 10가지 제안은 그 상당수가 반영이 돼서 이번에 그 중앙에서도 발표하시다는데 예. 보수든 진보든 지금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예. 보수 쪽에서도 많은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혁신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예.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으로써 어떤 그 용산도 좀 변하게 되고 또 용산이 변하게 되면 국민들도 다시 마음을 또 보내서 박수를 칠 수 있고 지지할 예.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보고 있고요. 그 와중에 혁신의 내용 중에 전략공천을 통해서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이 많은 패배를 했죠. 예, 예. 패배가 아니라고 한충했지만 저는 패배라고 봐요. 그래서 그 패배가 약이 돼서 예. 우리 전략공천 가지고는 상당히 다음 총선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. 예, 예. 그래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공정한 경선을 또 가장한 여러 가지 꼼수, 밀실 예, 예. 공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어두워지고 그 예. 어두워진 그 결과로 나타나서 대통령의 앞으로의 차기 행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. 있다. 그것은 아마 용산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. 대응과 대책을 충분히 해나가리라고 예. 생각합니다. 그 의원님 보시는 관점은 그거네요. 지금 뭐 정부의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당도 좀 변해가는 중이다. 거기에다 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. 지역에서 만약에 공천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은 네. 충분히 잘 될 수 있다. 네, 라는 말씀이신 네. 거죠. 네. 그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좀 안 좋은 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. 그것도 수위 조절해서 그 정도고요. 예. 저는 이경용은 훌륭하지만. 예.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요. 예, 우리 이경용 의원 다른 후보님들이 훌륭하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 못 하고요. 예, 예. 이경용 의원은 훌륭하지만 대통령의 실정에 의해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.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.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예 들어서 사회적 참사 인재고요. 경제적 참사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경제적 참사는 단군일이 최대거든요. 무역수지 적자가 65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이거는 경제위기, 금융위기를 합친 것 두 배를 넘어서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게 외교 경제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. 또 그러고 최근에 또 이제 민생 예산 대폭 삭감하고 있고요. 저희가 얼추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한 9조 8천억 정도 민생 예산을 싹둑 잘라냈더라고요. 예, 예. 이것들이 다 총선 민심으로 이어지지 않을
이어질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. 예, 이렇게 예. 보죠. 저희가 조금만 계산적으로 손익 계산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좀 정부 운영이 민주당의 총선에는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? 그런 정부의 실정과 관계없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겠다는 게 저희 마음이고요. 예, 예. 굳이 이제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번 총선은 중간 평가 성격이 예. 될 테고요.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좋아질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. 예. 예. 아 그렇게 단정적으로요? 예.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거든요.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예. 사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계획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. 반국민적 오죽하면 독립투사랑 싸고 국민들하고 싸겠습니까? 일본 총독이라는 얘기도. 예. 예. 굉장히 좀 거친 비판일 수도 있지만, 네, 네. 예. 지금 뭐 민심이 그런 안 좋게 좀 보는 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.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같은. 할 말 많으세요, 지금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뭐 피켓팅도 예, 하시고 반대하신 예.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좀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 뭐 더 예, 2023년도까지 뭐 정부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지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예. 저는 분명히 이게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월 설날 정도 이후에 상당한 민심의 변화도 있고 정책의 예. 변화도 있고 어떤 이 정치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. 그래서 예. 늘 변화와 개혁이 함께하면 충분히 지금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예전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지 않습니까? 그 우리 자유한국당이 뭐 총선 대패할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른 바람이라든가 모진 세파를 이기고 또 그 역할을 해내서 또 일정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. 그게 예. 한국의 정치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거는 뭐 이제 공세와 네. 수세의 입장이니까요. 지금 여야 간에.